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선거에 나오면 알리잖아요. 이렇게 공인이 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여기에 보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는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뭘 의지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세우는데 자기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원을 의지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입니다. 초막절이면 예루살렘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예루살렘 뭐죠? 유대 나라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까지 많이 모이는데 그 많이 모였을 때 가서 그 기적을 짜자잔 한번 베풀어서 사람들한테 두각을 드러내라 그 얘기죠. 근데 불신자였기 때문에 그랬다고요. 왜요? 자기 자원을 의지하는 거니까요. 자기 방법을 의지하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너희 때는 항상 너희 때다. 어차피 너희는 너희 방법대로 사는 거니까 올라가라. 다행히 그들이 나중에 돌이켜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걸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후로 아마 돌이킨 것 같아요. 그리고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사도가 되었죠. 기둥이 되었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들이 주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방법대로 자기 자원을 행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 인도를 다 따라오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만큼만 가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0절에서도 나는 내 영광을 굳이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는 시가 계시니라 아버지를 가르치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세우는 것에 있어서 누구만 의지하셨는가? 하나님만 의지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사실 우리가 여기에 못 서기 때문에 인본주의로 빠진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만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자리로 인도하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듯이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고 하나님 명령하신 만큼 순종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우려 하니까 잘하려 하니까 드러내려고 하니까 세상적인 방법이 드러나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거친다는 거죠. 타락한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자세를 가운데 회복과 부흥의 역사는 절대로 오지 않는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사람들 앞에 득세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성경에 약속된 회복과 부흥의 유업은 그러한 인본주의에 주어진 적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 한 번이 없다는 거예요. 오게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셨습니다. 철저하게. 사실 클라이맥스가 그거더라고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 보면 부자 청년이 와서 선한 선생이여 내가 어째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어째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한 뭐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선함을 부인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의 선함을 부인하면 예수님은 자기 신성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 로고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거든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처음에 제가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보니까 선명히 이해되더라고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선을 위해 자기 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실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의의와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구속함과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삶. 그게 정확하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의의와 거룩함을 위해 자기의 의의와 거룩함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의와 거룩함만이 자기가 의지해서는 의의와 거룩함이었습니다. 이만큼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창조하셨고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도록 구원하셨습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 중심적으로 창조하셨고
타락하게 되어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전락한 것을 십자가를 통한 구속을 통해 다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이킨 것이 구원의 본질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니까 거짓 신앙 체계 가운데서 너무나 많은 경우에 타락한 삶을 사는 거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인데 예수님은 첫째 거기도 보면 그러니까 두 번째 첫째죠. 예수님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요한복음 5장 30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by myself I can do nothing.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내가 듣는 대로만 판단한다. And my judgment is just. 그런 걸로 내 판단이 옳다. 그러니까 영어 NIV 성경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말에는 번역 안 된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에 원래 있는데요. 영어에는 번역되는데 fo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I seek not to please myself. 나는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를 추구하지 않고 but him who sent me. 나를 보내신 이를 기쁘게 하기를 추구한다. 우리가 과거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려면 자기 목적을 위해 살지 않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자기 목적을 위해 동시에 살면 실제로는 자기 목적을 위해 사는 거라고요. 실제로는. 그래서 자기 목적이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려면 자기 목적을 위해 살지 않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았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은 내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목적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다 똑같은 말입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목적을 위해 산다. 그런데 여기에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삶이 같이 갑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죠? 그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려면 아까 판단만 하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려면 하나님이 하나의 판단을 보이셔야 할 거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이 판단하신 대로 판단하기 원해요. 저도 사람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보신 바를 저 사람을 보기 원해요. 우린 다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판단을 보이셔야 그렇게 판단하지요. 당연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성령을 주셨죠. 신약시대에. 그래서 그 사람을 살 수 있는 자원을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그게 안 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얘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이고 예수님이야 쉽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보이시니까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for라는 단어. 내가 아버지의 목적을 위해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것과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게 연결됩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원으로 못 사는 줄 아세요? 우선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왜 못 사는 줄 아십니까? 자기 목적을 위해 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자기 목적을 위해 살아가면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저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판단을 위해 저에게 알게 해주셔서 저도 하나님의 안목으로 판단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뭘 위해 살면서? 자기 목적을 위해 살면서. 그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목적을 위해 전환되어야죠. 그러니까 우리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사람을 사람이 들어줘야죠. 원래 구원 자체가 그걸 의미하는데 우리 옛사람이 이미 죽었고 하나님에서 우리가 다시 살게 된 이미 구원 자체가 예수 믿는다는 믿음 자체가 이미 그게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누구 말만 따라 이렇게 병 걸려서 이렇게 암 걸려서 이렇게 치유받고 있으니까 목사님 죽음이 두렵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자기 성도를 잘못 가르친 것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대. 왜? 자기는 이미 예수 믿었을 때 죽었는데. 예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것과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게 연결되어 있으면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게 삼각형처럼.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시되 거기 한 가지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사람이 포함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행하는 것을 보았을 때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목적을 보았을 때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하셨습니다. 자신의 양식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핍박이든지 어떠한 수고든지 어떠한 대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일을 추구하셨습니다. 그 뭐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나오죠. 원래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죠? 그 요단강 동편을 해서 올라가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을 가려면.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셨어요. 가다가 수가성 우물가에서 정오에 물길로 나온 누구죠? 그 여인을 이제 만나서 그에게 예수님을 전하죠. 여러분 다 내용을 아시죠? 그랬더니 그동안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식사를 준비하러 갔다가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하는 걸 이상히 여겼죠. 그러면서 이제 그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제 물동이 내려놓고 원래 물길로 왔던 여인이 자기가 뭐 하러 왔는지도 모른 거죠. 잊어먹고 너무나 기뻐서 이제 사마리아로 나가죠.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알린 사람으로 와서 한번 들어보라.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한.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랬죠.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음식 구하러 갈 동안에 누가 갖다 드렸나? 그랬죠. 그랬더니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나를 행하거든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일 이런 말을 여러 번 쓰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제 말한다면 주의 일이잖아요. 근데 그 용어만 하더라도요. 예수님이 쓰신 것과 우리가 쓴 게 다릅니다. 많은 경우에. 뭐냐면 우리는 주의 일을 그러면 뭐를 주의 일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일이 주의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뭐 이렇게 주의 일.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버지를 위해 열심히 봉사한 일을 아버지의 일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요한복음 5장에서도 나와 있고 뭐 10장에도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걸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목적과 의도를 발견하고 그 일에 동참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일을 그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예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아버지 일이에요. 문자 그대로 아버지 일이에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주의 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에 가면. 근데 이렇게 아버지의 일을 발견했을 때 이 아버지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을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삶을 드려 삶을 조정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을 양식으로 알았어요. 한번 생각하세요. 양식으로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밥으로 아셨다니까요. 우리는요. 너무나 이기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끈달렸어요. 우리가 계획을 써서 일하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훨씬 많이 주겠지.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랬어요. 아버지의 일을 발견할 것을 자신의 일로 하셨고요. 그 일을 동참하여 마치는 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하셨어요. 어떠한 반대급부도 기대하지 않고요. 왜요? 그 일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게 사실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세죠.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셨습니다. 방법대로.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데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름질에 합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아모스 7장 7절과 8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름질에 맞춰진 삶이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다름질이 뭐라고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기준이라고요. 자, 그럼 우리는 이렇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삶을 산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거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의미와 목적 그대로의 말씀이 자기의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아라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와 목적과 의도 그대로의 말씀이 생명이었어요. 여러분 사단 보세요. 예수님을 여기 세워놓고 뛰어내리라고 그래요. 그럼 받쳐주겠다. 그러면 성경을 인용해요. 시편 91편. 저가 천사들을 명하여 내 발을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붙들어줄 거다. 근데 여러분 사단도 성경을 인용하는데요. 사단은 성경을 인용하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와 의미와 목적 그대로 인용하지 않아요. 원래 시편 91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처 삼고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길이란 말이죠.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에서 때로는 천사를 보내서라도 우리의 발을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지 않도록 붙들어주겠다 이 말씀인데 사단은 그 중에서 딱 일부를 빼고 일부만 가져다가 성전 꼭대기 세우고 뛰어내리면 받쳐줄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이처럼 사단도 성경을 인용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미와 목적과 의도 그대로 하지 않아요. 자기 목적을 위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요. 근데 대부분의 이단들, 성경을 사용한 이단들이 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단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다 말씀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자기 목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바만 선별적으로 갖다 맞춰 취하는가 아세요? 이게 똑같은 방법입니다. 전혀 다른 줄에 합한 삶이 아니죠. 무슨 얘기냐? 한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구절을 좋아하죠. 교회에서도 많이 전합니다. 얼마나 오늘날 현대인이 힘든가. 예수님께 오세요. 쉼을 얻을 겁니다. 예수님 여러분에게 쉼을 주시기 원합니다. 예, 쉼을 주시기 원합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지기에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근데 그 다음 절은 안전해요. 부담스러워. 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주님의 주권 아래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이 주인되란 얘기인데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안전해. 이거요. 그 예수님의 전적인 주권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또 그 삶을 같이 전하지 않고 혹은 그 삶을 같이 추구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하신 쉼만 원한다면 그건 전혀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와 목적과 의미 그대로의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 원하는 대로 말씀을 선별적으로 취하는 거죠. 오늘날 성도들이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좋은 말만 취합니다. 너무너무 타락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의 자세에 맞춰서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성경에 나온 좋은 메시지만 전합니다. 저들이 어떤 상태든 상관없이. 이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와 의미와 목적 그대로 전혀 전하는 게 그건 너무너무 타락한 겁니다. 이게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와 의미와 목적 그대로의 그 말씀이 자신의 생명이었습니다. 사실 이 자세가 돼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가능합니다. 이 자세가 돼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림줄에 합한 삶입니다. 다림줄에 합한 삶. 하나님의 방법을 위해 사는 방법으로 사는 사람은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 관한 삶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하루살이는 뱉어내고 약대는 삼킨다.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안식을 지켰다고요?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침을 뱉어도 땅바닥에 떨어지면 안 비볐대요. 왜냐하면 땅 그 비비다가 이게 땅이 좀 패이면 일하는 게 되니까. 그만큼 철저하게 안식일 지켰어요. 우습죠? 근데 여러분, 진짜도 소중한 것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계명인데. 뿐만 아니라 여러분,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숭배라고요. 근데 그들 가운데 탐심에 대해서는 그들은 전혀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세상 사랑의 성격은 뭐예요? 영적인 간음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안식일날 비벼먹으면 안 돼. 물건 찍으러 오면 안 돼. 요리는 그 전날 해놔야 돼. 요런 것은 강조했을지 모르지만 진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 위에 목적되는 것, 우상을 버리는 것, 영적인 간음을 제거하는 것, 살인을 우리 삶 속에서 버리는 것은 그들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시잖아요. 하루살이는 뱉어내고 나에게는 삼킨다고. 관점이 달라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나 보십시오. 예배 시간에 순서만 하나 달라도 이상하다고 그래. 성경에 순서가 안 나와 있는데. 예배 시간 5분 늦으면 난리가 나. 아, 물론 제대로 오는 게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중요한 하나님은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것. 신앙의 핵심은 인격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적인 간음이 우리 속에서 버려지는 것. 우상 숭배인 탐심이 제거되는 것. 이런 것은 거의 언급조차 안 해. 교회가 사람 불러모으기 위해서 세상 사람을 붙이는 경우도 많아요. 너무너무 심각한 거죠. 왜 이렇게 되는가?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철저하게 벗어나 있다는 거죠. 누구처럼? 정확하게 바리새인처럼. 또 하나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삶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성령께 민감하여 그 인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길로만 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그래서 그날이 안식일이었다고 해서 나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대적할 때 그에 대한 답변을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전반에 대한 말씀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는 그 사건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왜 38년 된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그랬느냐? 그리고 그 많은 환자들 중에 거기는 전설 때문에 수많은 불치의 병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 왜 한 사람만 고치셨느냐? 이 모든 것에 대한 답변이 예수님 하신 말씀 속에 있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가 행하신 것을 보고 그것을 나도 행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아버지 행하시는 모든 것을 보이신다. 그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것도 누구의 인도를 따른 겁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른 거죠. 여러분, 똑같은 눈먼 환자를 고칠 때도 예수님 어떨 때는 보라! 그럼 그냥 눈이 열렸어요. 어떨 때는 침을 뱉어가지고 흙덩이를 만들어서 눈에 붙이고 가서 씻으라고 그러고요. 각기 달랐습니다. 왜?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죠? 강을 가르시고 성을 무너뜨릴 때 똑같은 성이라도 방법이 달랐습니다. 홍해를 가르실 때와 요단강을 가르실 때 달랐습니다.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똑같은 길로 가게 안 하신 거 아세요? 그리고 한 번도 똑같은 방법을 안 사용한 거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산다는 말 속에는 이 세 가지가 포함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름질에 관한 삶.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와 의도와 목적 그대로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된 삶.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에 관한 삶. 이건 하나님을 구해야 이게 보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풍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놀라웠게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예수님을 통해 놀라웠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구원받고 회복되어지고 그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영원에 이르는 날까지 하나님의 뜻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지는 핵심적인 일이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원과 능력으로. 우리가 살 수 없으면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전환해서 거짓 신앙 체계를 철저히 버리고 신앙의 본질 십자가 복음 가운데 서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나라의 온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